네,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우리가 볼 리가 없었던 축구 경기를 보셨을 겁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경기를 정말 그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한 나라를 응원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승리를 거둬서 우리 모두가 너무 행복한 시간을 어제 보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에게 있어서 대단한 사건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베트남은 남과 북, 하노이와 호치민을 중심으로 사실은 두 개의 나라처럼 갈등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나라가 패해서 전쟁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여전히 차별이 있었고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축구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한마음이 되었다는 그래서 이 추세를 좀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일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베트남 가서 요즘에 하노이 가서 또는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뭐 식사도 공짜로 줄 정도로 예, 뭐그 정도로 뭐 대단하다 그래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기업하기 너무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정치적인 역량으로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원조나 물자로 통해서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예. 성경의 인물은 기억이 안 나도 이 이름 다 알고 있어요. 예. 박항서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냥 단한 사람이에요. 단한 사람. 그냥 단한 사람이 베트남 팀 감독으로 갔을 뿐인데 이런 대단한 역사를 이뤄냈거든요.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좋아지게 만들고 정말 영웅이 되고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뭐 몇십 배 오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더 잡으려고. 또이 리더십에 감동한 사람들이 박항서를 따라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 지금 박항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항서라는 이름만 걸면 다 팔려요. 그래서 바카스가 박항서 바카스가 됐어요.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라 저렇게 팔리고 있다니까요. 캔에다가 박항서 이름 그림만 넣어서 모델이 돼서 파는데 없어서 못 판답니다. 뭐 얼마 전에 20만 병이 팔렸다나 대박이 터졌습니다. 박항서만 비비고 들어가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또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부분이 있습니다. 박항서라고 하는 한 인물이 베트남에 가서 정말 초라한 연봉을 받고 감독이 되어서 이런 역사를 이뤄냈을 때 하나님은 박항서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그 관점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기독교인이 1% 미만. 어떤 분은 2%, 3%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전문 선교사한테 들으니까 옳은 얘기가 아니고요. 최고로 적게 보는 선교사는 3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 많이 보면 60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이하예요. 그런데 1억이 다 되는 인구입니다. 1억이 다 되는 인구. 거의 기독교인은 없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박항서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박항서를 찍는 모든 텔레비전이 얼마나 하루 종일 베트남에서 나오는데 그 상당 부분이 박항서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박항서는 기독교인인 것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든 것은 박항서였던 것이죠. 박항서가 이 감독으로서만 성실해서가 아니라 그의 리더십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비롭고 양보하고 이 선수들을 아들처럼 보듬어주고 그냥 내 어떤 훈련받는 훈련생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즈니스 항공 좌석에 앉아 있다가 몸 불편한 선수를 바꿔줘요. 마사지 해주고, 영양분이 부족한 선수에게 아주 영양분 있는 음식을 해다 먹이고, 이렇게 막 보듬어 주니까 여기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기독교가 도대체 뭔가? 기독교인이 어떤 삶을 사는가? 너무 놀란 것이죠.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기보다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연말이 되어서
저는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나는 끼치고 살았는가.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 함께 일하는 직장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로 인하여 나라가 하나가 되고, 안 되던 나라와 나라가 하나가 되고, 또 뭐 정말 행복을 주는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란 나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박항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려웠겠습니까? 어디 가서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회적 무게 속에서, 이 사회주의 공화국의 무게 속에서 신앙이라는 이름도 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내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감하게 맞선 거예요.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고 학디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 나는 신앙인이라고 교회를 다니며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 거대한 흐름을 바꿔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결국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오늘 박항서 감독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럴 때 영적 침체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연말을 통해서 우리 엘리야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엘리야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이 거대한 정권, 불의한 정권 앞에서 이길 방법이 없게 될 때 그는 낙심하고 쓰러졌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조명받을 것은, 나도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우리 터치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해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엘리야의 얘기는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아합왕이 이제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아합왕이 이 이세벨 왕비를 맞이했는데, 이세벨 왕비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인, 적극적인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신이 올 때 이 우상 숭배자들, 제사장들을 데리고 옵니다. 적어도 85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이 전역에서 이 제사를 집례하고 있었으니 온 세상이 다 우상 딴지 천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아합왕은 거기 그냥 방조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쫓아가서 엘리야가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기근이 올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이세벨이 같이 온 이 우상은 농경신입니다. 농사신, 비가 내리게 하는 신이죠. 또 농사 잘 짓게 하는 신이면 하나님과 싸워서 비를 내리게 해야 되는데 기근이 이제 계속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은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엘리야를 공격합니다. 너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큰 도전장을 내밀죠. 갈멜산에 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어느 신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구별해보자. 그럼 너희들이 먼저 불을 내리게 한번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불을 내리도록 기도하겠다. 먼저 하라는 이유가 있죠. 분명히 안 내릴 거기 때문에 먼저 하라. 그래서 850명의 제사장들이 먼저 칼춤을 추면서 몸을 자해하면서 피 흘리면서 부르짖었지만 불이 내릴 턱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엘리야가 가서 제단에 재물을 올려놓고 물까지 뿌리고 도랑까지 파고 물까지 뿌려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물을 다 태우고 재물을 태우고 돌과 흙까지 다 태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흥분해서 이 850명 거짓 선지자들을 다 끌고 나가서 즉결 처형을 해버립니다. 피비린내 나는 처단식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산에 또 올라갑니다. 이제 마지막 할 일이 남았어요. 비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곱 번에 걸친 간절한 기도,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해서 이번에는 비를 내리게 합니다. 기근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할 일을 다 했구나 하고 긴장감이 싹 풀어지는 그 순간에 이세벨이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리라. 딱 하루 시한을 줍니다. 하루 24시간 안에 내가 너를 죽이고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을 거야. 최고 왕권을 가진 사람, 실권자입니다. 권세자입니다. 세상 권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죽이겠다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전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그 용맹스런 그 용기는 다 어디 가고 유다 광야로 도망가서 하루 종일 걸어다닙니다. 너무 상심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이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것도 너무나 속상했고 내가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이렇게 수고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돌아오는 곳이 없게 될 때 보상받지 못했을 때 너무 마음이 슬픈 것이죠. 그래서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꼴 저꼴 보기 싫으니까 저 차라리 하나님이 불러가 주세요. 어차피 저 내일 이맘때 죽을 텐데 저 원수의 칼에 맞아 죽느니 하나님의 손에 죽겠습니다. 저는 세상 권세에 도전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건강한 영혼 상태에서 이 일을 만났더라면 좀 달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지친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 많이 지치신 분들이 있을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을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일도 하고 세상 일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불의한 세력과 권세에 맞서서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많은 손해와 피 흘림도 감수했습니다. 엘리야처럼 비도 내리게 하고 불도 내리게 한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들게 버텨왔지만 문제는 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핍박이 다가올 때 세상은 변하지 않고 사람은 변하지 않고 환경은 변하지 않을 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지쳐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영적 침체다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이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왜 영적으로 침체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일으키셨는가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엘리야가 지쳤기 때문에 너무 기나긴 영적인 싸움 때문에 피곤했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니죠. 그렇게 고단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싸움을 했으면 한번 쉬어야 되는 겁니다. 휴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휴가를 보낼 시간이 없었고 바로 또 더 큰 세력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로 도망가는데 좀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쉬면 될 텐데 내일까지 나를 죽인다니까 멀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있는 대로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빠른 걸음으로 그 떼악볕 아래서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힘이 없어 쓰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다. 탈진이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참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식사를 잘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식음을 전폐하게 돼요. 그리고 며칠씩 고민하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 저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살 힘이 없, 체력도 다 떨어지고 정신력도 혼미해지고, 그러니까 신앙심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도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너무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하면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이 모세나 엘리야 같은 이런 실수들은 사실은 이 백성들 앞에서 최선을 다한 자들의 그런 실망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모세가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까? 혼자 단신의 몸으로 애굽과 바로의 권세에 대항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풀어다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목숨을 건 전쟁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책임이, 그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춤추고 감사한 건 잠시뿐이고 조금 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힘드니까 자꾸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을 터뜨려 주셨지만 그거 갖고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이거예요. 반찬도 먹어야지, 그죠? 그러면서 고기를 달라고 옵니다. 고기를 달라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고기를 먹었겠어요. 그런데 고기를 달라고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은지 울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처럼, 철없는 아이들처럼 자기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텐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울면서 고기 달라고 통곡하니까, 예인놈들아 니네들이 그러면 되느냐.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무능해가지고 자식들 고기를 못 먹인 것처럼 생각해서 모세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 많은 백성을 내가 고기 먹일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차라리 죽여주셔서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민수기 1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나 어려운 시절을 지내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 그때 어린아이들 대부분 키울 때 아닙니까? 그때 좋은 거 못 헤매길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친구 목사님 또 선배 목사님의 얘기가 생각이 나요. 두 목사님의 얘기가, 한 목사님은 이제 개척교회 오래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뭐 좋은 반찬을 오랫동안 먹지 못했어요. 근데 꼬마들인데 갑자기 수저를 탁 놓고 막 울더래요. 밥 먹다 말고 너 왜 우냐 그랬더니 고기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 이놈의 밥상은 맨날 그냥 콩나물만 올라오고 밥만 주고 물 말아주고, 그러니까 울어버리는 거예요. 팡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엄마 어려운 거 알고 아빠 어려운 거 아는데 형편 없는 거 알기 때문에 말 못하고 있다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막 부모님들 손 붙들고 같이 통곡하고 울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아직도 짠하게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집회도 오셨던 그런 목사님인데 여기도 개척교회 하실 때 너무 어려우니까 뭐 용돈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애들 용돈 줘본 사람들은 그래도 생활이 괜찮은 사람이죠. 용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용돈을 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 갔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신방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빈병을 줍고 있는 거예요. 학교는 안 가고 뒤에는 뭐 농마주의 통 있잖아요. 그거 메고 본격적으로 나선 거예요. 아주 거기다가 책, 뭐 신문, 뭐 박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놈 자식들 뭐 끌고 가서 집에서 팍 때린 거예요. 애들이 울면서 딱 한마디 했는데 더 이상 때릴 수가 없었대요. 우리도 친구들처럼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은데 언제 용돈 줘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끝나고 빵집에 가서 빵 먹을 때 1,000원씩 2,000원씩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냥 한 번도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한 게 서러워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돈 벌자 해서 애들이 의기투합하고 학교를 땡땡이 치고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붙들고 울었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나 엘리야의 이야기나 저는 같다고 보는 것이죠. 그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아니라 주여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목회자가 성도들을 놓고 50명, 100명 성도를 놓고 죽도록 헌신하며 금식하며 성도를 위해서 희망하고 눈물을 뿌렸지만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자괴감을 느껴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고 목회를 접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모없는 목사라는 생각을 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물질의 관계 속에서 보면 안 돼요. 저분들이 뭐 얼마를 받고 생활하고 이거 가지고 그분들을 잣대를 가지면 안 돼요. 이분들은 거룩한 이 영혼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굶어도 할 수 있습니다. 사례비 안 줘도 할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받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이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조상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 그분들과 못합니다. 그러니 공고함 보지 않고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 우리가 볼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변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야, 네가 그러면 되냐? 네가 불 내렸냐? 내가 내렸지. 네가 비 내렸냐? 내가 내렸지. 야,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뭐 얼마나 무슨 일을 했다고 그렇게 쓰러져갖고 죽여달라 그래?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 우리도 있잖아요. 저는 진짜 우리 성도님한테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자다가 그냥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젊은 집사님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변한 게 없으니까 여전히 고달프고 공고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몸이 아프니까 그냥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더 살고 싶은 꿈을 갖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낙심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게 하셨는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쉼이었습니다. 쉼. 깊은 잠을 자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이세벨이 언제까지 죽이겠다고 합니까? 내일까지. 지금 24시간 안에 널 죽이겠다고 하니까 24시간 동안 멀리 도망가야 돼요, 그 이상. 그런데 그 안에 그냥 누워서 잠을 잔다는, 굴속도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로뎀나무 아래에서 잡니다. 거기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잠을 잘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의 공포,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불면증,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고 불면증이 유발하는 수많은 정신질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두통약, 수면제입니다. 이거 먹고 자야 되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현대인의 삶은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데 엘리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되는 사람인데 잠을 잤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재워주신 거죠. 그리고 얼마큼 자다가 하나님이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날 때다 하면서 음식을 주는 거예요. 이제 한 병 물과 떡을 다 숯불에 구워가지고 맛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점심때가 돼가지고 이게 땡기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숯불에 노릇노릇하게 착 구워가지고 그 떡만 주면 목에 걸릴까봐 불까지 탁 해가지고, 예, 오늘 점심에 떡이 있나 모르겠네요, 식당에. 하여튼 물과 떡을 딱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걸 마음껏 즐기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잠들어 버렸어요. 기절을 한 거죠, 기절. 그러니까 또 깨워 주십니다. 또 물과 떡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가 약함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너무 지쳤을 때 막 기도해서만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건강도 보충하고 잠도 좀 주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열심히 사시다가 뭐 손가락도 부러지고 발가락도 부러지고 갑자기 관절염이 생기고 아니면 교통사고 뒤에서 탁 받쳐가지고 크게 아프진 않아도 뭐 일주일씩 입원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어찌됐든 이분을 좀 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불의하게 어떤 일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계시지만 일을 할 수 없지만 아주 푹 쉴 수 있는 하나님이 휴가를 주신 줄로 믿고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셔서 좀 쉬고 싶은 분은 어디 하나 부러지거나 깨지면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안 쉬니까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그냥 막 달리니까. 자, 우리 교회 성도님도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지 제주도도 한 번도 못 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도 한 번 못 한 분들이 또 이만 왜 이렇게 바쁘게 사셨습니까? 너무 어려워서요. 어려워서도 그렇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는 마음에. 예. 자, 뭐 조금만 먼산도 한번 못 가보면 돼. 이렇게 너무 힘들게 빡빡하게 새벽부터 밤까지 죽도록 일하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좋은 음식으로 회복시켜 주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어루만졌다고 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신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신방 가서 또는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상담할 때 이렇게 기도해드리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저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준 거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물론은 저를 굉장히 기쁘게 하려고 뻥을 치신 거를 제가 다 압니다. 예, 제가 어떻게 예수님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신 것처럼 너무 저 위로가 됐습니다라고 그냥 좀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의 위로는 줄지언정 그 심령에 깊이 있는 쓴뿌리를 끄집어내셔서 고쳐주시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주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한가한 시간에 교회 기도실에 오십시오. 아무도 없는 시간에 기도실에 오셔서 탁 기도 자세를 좀 불량스럽게 누우세요. 그냥 누워 누워 그냥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한숨을 한 20번 쉰 다음에 주여 피곤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넋두리 한번 하세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냥 정말 금년 한 해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새해를 맞을 용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넋두리 해보세요. 그러다 잠들어 보세요. 제가 믿기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예요.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꼭 안아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또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린 너무 극적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벼락을 동반하신 그 역사 가운데 막 하늘이 천둥이 치고 불이 막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꼭 기적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난 죽었어요 하고 쓰러져 있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못 들어요. 왜? 천둥소리, 번개소리만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고요한 시간이 듣습니다. 다 내려놓은 시간이 듣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저는 할 일도 못 찾겠습니다 하고 낙심하고 쓰러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강연이나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그냥 얘기했다고 그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거나 들으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 이건 내 말씀이구나 하고 느껴지는 건 세미한 음성이 들린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말씀 듣고 읽다가도 세미한 음성은 늘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 중요한 선택 인간적인 전문가들의 조언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귀를 여십시오. 그러면 설교를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또는 내가 조용히 길을 가다가 성령께서 탁 내 마음에 주시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붙들고 선택하면 밀고 나가면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한늘께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 영적 침체가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손길 힘을 주시고 영양분을 보충시켜 주시고 또 위로하시는 손길이 있고 또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축복과 또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된 것은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혼자다 나 혼자다. 여러분 영적 침체는 고독에서 옵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영적으로 침체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가족도 공동체입니다. 세상도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면 영적 침체에 빠질 틈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영적으로 우리는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후에도 또 합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독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였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850명과 싸울 때도 자기는 혼자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엘리야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냐고 공격할 때 어느 의식 있는 한 사람이 깨어가지고 야 생각 좀 해봐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비가 안 오는 게 왜 엘리야 때문이냐 저 이세벨이 데리고 온 신이 농경신인데 비 내리지 못하는 그 신이 문제지 엘리야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한 명도 엘리야 편에 변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실제로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에게 중대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것이죠. 엘리야가 내렸습니까? 엘리야가 이랬습니까?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선포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엘리야는 잠깐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자신이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는데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겁니다. 야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쌓았는데 왜 나를 몰라봐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종의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고독합니까? 나같이 내 마음을 알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비판적이고 다 나를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 정말 편안하게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교회를 돌아다보십시오. 주의를 하려고 하면
항상 힘든 일들이 많아요. 비판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싸우고 내가 다시는 주의를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영적으로 고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사람은 사역 중에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교만의 결과는 영적인 고독을 낳는다. 예. 영적인 고독으로 빠집니다. 세상적으로도 보십시오. 그래 너 잘났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혼자만 잘난 사람이 있어요. 다 독불장군이에요. 막 자기가 제일 잘 알아. 막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아. 그런 사람은 실제로 많이 알 수도 있지만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 곁엔 아무도 없습니다. 고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도 그 사람을 슬퍼하거나 그리워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고독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순간에 영적으로 고독하고 침체에 빠진 것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을 겁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들 보면은 어르신들이 논 팔고 밥 팔고 이렇게 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그런 교회가 참 많은데, 본인의 할머니께서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논 팔고 밥 팔아서 헌당하신 분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 후손들이 이제 그 교회 계속 다니는데 3대째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우리 할머니가 지은 거다. 그러면서 목회자에게도 함부로 하고, 또 성도들 들어왔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고, 아주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 바로 내가 했다고 하는 교만 있는 거예요. 더 우스운 얘기 하나 드리면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저 경기도의 한 교회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꽤 규모가 있어요. 천여 명 되는 교회인데 피아노가 이렇게 강단에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위에 인형이 하나가 이만한 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인형이. 근데 너무 옛날 인형, 촌스러운 게 어울리지 않는 피아노 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몇 주 지난 다음에 저 인형 좀 치우라고, 이게 도대체 예배당 안에 저게 뭐, 예배당은 근사하게 크게 져놓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교회에 지금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한 20, 30년 전에 교회 조금 할 때, 교회 뭐 장식 좀 할 때 진짜 큰 돈 들여서 비싼 인형을 사다 놓은 거래요. 그때 정말 큰 돈 들여서 20, 30년 전에 인형 예봐야 얼마나 볼품 없으니까 지금 볼 때. 근데 그게 그때는 교회 한 켠에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새로 짓고 막 했는데 놀 데가 없잖아요, 본당에. 그러니까 피아노 위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권사님이. 이게 얼마나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저기 곰인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걸 치우려고 했던 사람들마다 거의 죽었어요. 권사님이 딱 교회 들어오면 피아노부터 본대요. 딱 내 인형 누가 손 안 댔지? 그래서 어떡할까?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권사님 잘 설득해가지고, 목사님, 권사님 내가 더 좋은 자리에 나와가지고 많은 성도님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래요. 거기다 놓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설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 방에 딱 놓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하고 자랑하고 이 권사님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옮겼대 드디어. 야, 인형 이동 작전에 정말 큰 힘을 썼다고. 이게 바로 내가 했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심령이 병든 거예요. 누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어디 가도 항상 비판하는 사람 있고요, 나랑 마음 같지 않은 사람 천지 널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시렵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명언을 하나 생각해놨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만에서 나도로. 할렐루야. 이런 명언은요 좀 받아 적으셔요. 예, 1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얘기. 나만에서 나도로. 하나님은 나만 쓰셔. 나만 가지고 일하시라 그래. 나만 희생하라 그래. 나만 참으라 그래. 나만 헌신하라 그래. 나보고만 돈 내라 그래. 아무도 안 하는데. 그래서 여전도 회장 한번 안 하려고 도망갔더니 안 나왔는데 회장 또 뽑아놨어. 왜 나만 시켜? 교회 건축하는데 그래도 내가 좀 있다고 사람들이 나만 보고, 목사님이 나만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 헌금 설교할 때. 우리에게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만 하니까 병이 들고요, 교만해지고요, 고독해지고요, 그러니까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나도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충한 나도 쓰시는구나. 죄인보다 못한 나도 쓰시는구나. 버러지만도 못한 나도 쓰시는구나. 우리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죄인 괴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흉측한 뭘 하나 미모를 들면서 그거보다 못하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바퀴벌레만도 못한 문목사 이렇게 예. 바퀴벌레만도 못한 여러분 한번 그렇게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스스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나도 하나님이 쓰신다. 그 순간에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서 일할 게 아니고 이제 다 내려놔야 되겠다. 뭐 구역장도 내려놓고 뭐 성가대도 내려놓고 교사도 내려놓고 이제는 진짜 교회를 하나 봐라. 상처가 막 입어서 그 상처는 교만함이 동기가 된 거예요. 교만함이 죽어마땅한 죄인을 아무 쓸모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재능 주시고 하셨다면 감격하며 일해야죠. 감격하며 그 순간에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개야 짖어라 귀찮은 간다 하면서 그냥 주의를 하는 거예요. 주의를 하는 거예요. 왜 영적 침체에 빠집니까? 바로 모든 탓으로 남은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것, 왜 너만이라고 생각하니? 너 말고도 많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너 같은 사람 7천명을 예비해 두었다. 그 7천명은 상당히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 실제로 7천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7천이라는 상징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실 일들에 완벽하게 준비된 종들이 있다. 너만이 아니야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워. 야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어. 네가 그만둔다고 교회가 무너지냐?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냐? 야 박항서 하나 갖고도 예? 베트남을 들었다 놨다 하시고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세워주셔요. 그래서 맞춰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맞춰주셔요. 너무 신기해요. 어떤 분은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요즘에 어려우면 또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셔 어디 예산을 다 맞춰주시는 거 보면요 그것도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대희 목사님이 쓰신 그 다이처럼 기도하라는 책을 잠깐 보다가 이 부분을 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친구 목사님이 기도원 원장이신데 이제 그 기도원으로 이제 기도하러 또 친구 만나려고 하다가 너무 좁은 길이고 깜깜한 밤이라서 잠깐 미끄러져 갖고 차가 낭떠러지로 팍 굴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잖아요. 차가 딱 도는 순간, 딱 뒤집혀지는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오만 가지 생각이 나면서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기도는 뭐냐면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나 지금 목회 잘 못했는데 목회할 일이 많은데 성도들은 어떡하고 교회는 어떡하고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제일 먼저 뭐 은행의 잔고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산 집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 탁 생각나는 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나 불충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는데 그리고 차가 팍 돌다가 거꾸로 확 바뀌어서 천장에 딱 매달린 거예요. 안전벨트 맸기 때문에 대롱대롱 매달릴 때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이제 차린 겁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꼭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 사력을 다해서 이제 밖으로 나왔더니 사람들이 웅성성 막 모여있고 난리가 났어요. 조금 있다 이제 소식을 듣고 기도원에서 목사님도 내려오시고 병원에 가라고 난리예요. 사람들이 병원에 가라고 지금 당신 병원에 가 있는데 정상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절룩이는 몸으로 그 목사님을 따라 다른 데 가지 말고 기도원 가자고 기도원에 가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순결한 기도를 그 시간에 기다렸다. 그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헌금 드렸다고 내가 충성했다고 내가 주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한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그렇게 직장도 주시고 사업체도 주시고 그런 직분도 주셨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너 끝이야 너 안 돼 쓸모없어 하는 순간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혹시라도 사명 때문에 직분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고 쓰임받음에 감사하시고 감격하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영적 침체의 늪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누구보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함께 일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너만 하지 마. 내 예비된 정도가 함께 해라 하면서 직후에 보여주신 정확한 증거가 나오는데 이 사건 바로 직후에 열왕기상 19장 바로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사를 만났다. 딱 붙어서 수종을 들더라 여기까지 나옵니다. 엘리사가 너무 외로워요 고독해요 나만 해요 하니까 아니야 동역자 7천명이 있고 완전한 숫자가 있고 내 수제자 하나 붙여줄게 하면서 엘리야를 딱 붙여줘서 수종 수발을 들게 하면서 엘리야를 위로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엘리야는 다시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서 위대한 그 이후의 사역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말이 됐고 또 1년이 됐지 2년이 되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랫동안 너무 고단한 삶을 사신 분들이 오늘 많이 계실 겁니다. 기도해왔고 열심히 충성해왔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쳐왔는데 아직 응답이 없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쓰러져서 아유 난 쓸모없는 인간인가 봅니다 하나님이 저 복 안 주실려나 봅니다 하면서 낙심하고 엘리야처럼 차라리 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영적 침체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영적 침체예요.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쉼을 주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양분을 보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를 수종들을 위로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